코로나와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는 사찰 태안 흥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따라 걷는 둘레길과 창건 설악까지 치유와 재미를 더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만리포와 백리포 등 서해 유명 해수욕장과 인접한 태안 흥주사는 바다와 가까이 있지만 아름드리 소나무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천연 고찰입니다. 특히 도량을 수호하는 20m 높이 은행나무는 충남 기념물로 흥주사 창건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명소인 백화산 자락에 천년고찰 은행나무가 유명한 흥주사입니다. 저희 흥주사는 찾아오시는 참배객들에게는 저 은행나무가 아주 유명한데, 그 은행나무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지극정성을 들이면은 아이를 갖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노승이 꿈에서 만난 산신령에 따라 부처님이 상주할 자리라는 곳에 지팡이를 꽂아 표시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자 잎이 피며 은행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흥주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수령이 9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이 은행나무는 고려시대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흥주사 역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흥주사는 은행나무와 함께 한때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가수 서태지가 복기 방송을 했던 만세루로 유명합니다. 법당의 부처님과 부처님 옆에 있는 16나하님께 꼭 인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각을 다녀오시고 이 만세루에 앉아서 조용히 참선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흥주사에서 가장 오래된 만세루는 조선시대에 지어져 지금은 충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만세루에 앉아 차와 명상으로 편안함을 즐기는 것만큼 울창한 숲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둘레길을 걷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흥주사 와서 부처님 친견하고 둘레길도 걸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힐링이 되고. 여름에 우거진 숲이 아니어도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피는 야생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울창한 숲 그늘을 즐길 수 있는 흥주사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코로나와 더위는 잊게 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